저희는 사탄중공업 서포터즈 1기 공학팀입니다. 저희는 오늘 사업 점프를 위해서 판교 R&D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학생 서포터즈의 가이드를 맡은 장윤독도라고 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사업 점프를 위해서 왔잖아요. 혹시 어느 곳 소개시켜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저희는 아마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. 헬케어 웨빙센터랑 헬케어센터, 식당 쪽을 드릴게요. 저희가 지금 웨빙센터를 보셨잖아요. 네.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제가 웨빙센터에서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얘기만 들어봤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. 그럼 앞으로 이용해 보실... 저희 이제 헬케어 웨빙센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좋아요. 여기서 상담이 이루어지나요? 상 마음 상담도 한 번 해보고 처음 와보세요? 네. 학교에 뭐 학생 상담실 있지 않으세요? 거기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 임직원분들이 심리 검사를 하든 개인 상담을 하거나 집단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요즘 많이 하는 MBTI라든지 뭐 이런 심리 검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본의 아니게 촬영된 거예요? 괜찮으세요? 아,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? 다음 장소 식당으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멋있다. 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식사는 저희가 세 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침 식사는 이쪽에서 그리고 저녁 식사도 저희가 한 가지 메뉴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약간 배고파진다, 그치? 아, 배고파진다. 지금 여기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.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죠. 한번 입사하면 운동할까요? 해야죠. 제가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다시 내려놔야 것 같은데요? 혹시 평소에 이용하시나요? 저는 가입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갔는데 일정이 딱 한 번만 남았습니다. 가입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? 아, 네. 월마다 일정한 비용을 두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샤워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운동복이랑 양말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오늘 이렇게 사업장소 같이 해봤는데요.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다녀보면 더 다양한 시설이 있으나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맛있습니다. 괜찮으셨나요? 네, 너무 좋았어요. 근데 더 궁금하니까 그 점은 이제 직접 와서 봐야겠죠? 네, 복사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.